저 국을 얻어먹으려도 눈치가 빨라야 된다 그래. 은혜 받는 데는 요 체면 같은 거 소용없어요. 그 삶아도 먹지도 못해요. 그러니까요, 무조건 체면은 다 껍데기 뺏기고 그냥 은혜 받으려고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벌거지를 통해서도 우리한테 깨닫게 하는데, 나도 벌거지에 불과하지만은 하나님이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를 갖다가 수딱 한 마리를 감동시켜서 딱 시간 맞춰가지고 울어라. 꺾으! 이렇게 우는 거 마찬가지로. 요나가 그냥 자기 말에 응해지는 선지자의 위신이 손상되지 않기 위해서 꼭 그냥 요놈 니느웨 성이 망했으면 이러는데 하나님이 넝쿨을 준비하시고 벌거지 보고 물어라 했더니 벌거지가 그 박넝쿨에 들러붙어서 씹어서 금방 휘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깨우치기 위해서 벌레도 준비하시고 수탁도 준비하시고 돈에 눈이 시뻘게 가지고는 막 가는 발람을 꾸지려고 당당히 입을 딱 열어가지고서는요, 깨우치게 하신 하나님이요. 이 귀한 시간 낭비하지 않고 여기까지 기왕에 왔으니 왜 여기까지 왔겠냐고요. 여기까지 왔으니 뭔가 하나님의 영혼에 부딪혀오는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귀를 열고 뇌를 열고 가슴과 영혼을 열어서 하나님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뭔가 깨달아야 되고 달라져야 되고 변화되어야 되고 다듬어져서 주님 마음이 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에 치악산에 가서 28살 때에 제가 가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가지고서는 이 노래를 받은 건데, 돈 라이스 목사님 아시죠? 이 세상은 나그네길 나는 남은 나그네, 이 노래 부른 분. 그 양반이 한국에 와서 선교를 하러 왔다가 7년 만에 돌아가니까 자기 마누라가 목사님 사모님이 말이야 시집 가버렸더래. 보이프렌드가 생겨서 너무너무 허무해가지고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이러던 사람이 그니까. 그 사람이 자기 마누라 잃어버리고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그 노래 부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는 그걸 너무 좋아해서 부르다가 그 곡에 맞춰서 제가 가사를 붙였어요. 이 세상의 모든 육체풀과 같이 헛되고 그 영광은 저 빈들 빈꽃 같지만 우리 주님 하신 말씀 변함없는 진리니 나는요 이 몸을 바치고 싶어요. 내 마음 세상 파도 밀려 요동할 때에 주의 능력 편팔로 날 붙드시사 환난 풍파 다가도록 깊이 깊이 안고서 영원한 평강을 영원히 줍소서. 세상살이 고달프고 인생살이 괴로워 육의 장막 무너지고 시험 닥쳐도 너와 나는 저 하늘에 영생 소망이 있으니 나는요 주 말씀 붙들고 살래요. 이 세상 부귀 영화 멀리 멀리 떠나도 내 마음의 성전에 주님 모시고 주 안에서 내가 살고 내 안에 주 계시니 받은 자 외에는 이 기쁨 몰라요. 뜬 구름과 같은 길을 우리들은 갔지만 믿음으로 그 영광 바라다 볼 때 황금 보석 꾸민 집과 금멸 유관 보이니 그리운 내 고향 언제나 가나요. 6천년 지루한 밤 먼동은 언제 드나 밝은 세계 주님 나라 내 나라 내나 못 견디게 그리워서 하늘 보고 울면은 파도와 가치도 기쁨이 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변하기만 하는데 우리 신랑 예수님만 영원 불변해. 이 땅 위의 죄악들은 나를 유혹하여도 나는요 저 하늘 그리며 살래요. 수정강 그 너머 하늘 풍류 소리에 발을 맞춰 우리 주님 팔짱을 끼고 주례 대신 아버님의 보좌 앞에 이르니
생각만 하여도 영원한 행복이여. 마음의 가죽을 베어라 그랬어요. 마음 가죽, 마음의 가죽이 있어. 여러분 백가죽은 알지만 마음 가죽 있는 거는 모르잖아, 그죠? 나도 몰랐거든요. 근데 마음이 그만큼 두껍다는 얘기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아무 무의미하고 의미도 모르거니와 관심도 없거니와 들으려고 하지도 않거니와 들어도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 마음 가죽을 뚫고 들어가야 좀 힘드는 거예요. 이 설교를 똑같은 시간에 한 사람이 하고 많은 사람이 듣고 있지만은 이 말씀이 귀를 울리고 머리에 생각하고 가슴에 담아지기까지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다 달리 받아들인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능자 앞에 누가 보거나 말거나 나를 어떻게 평가하거나 그 기준이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만 말씀대로 정직하고 성실하고 바로만 살면요 사람은 백번 천번 우리를 인정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어요.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는 이 치사한 짓 해서는 안 되고 영원히 우리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바로 살 때에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도 감동받아서 나를 함부로 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집안을 자라라고 작은 아버지가 주지스님이고 나는 6살 때부터 중대라 했지 않았어. 얼마나 연불을 잘 외운지 가짜 중이 왔다가 내가 진짜 연불 외우면 기절하고 눈 뜨고 보면 달아나 뿌리 없어요. 그 정도는 연불이 도 같은 사람이 아주 잘해야지 그냥.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하시려고 예수님 미션스쿨에다가 넣어가지고 성경을 접하게 하고 예배를 드리게 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그래가지고 어찌어찌해서 껍데기만 등록하고 예수를 믿는 것 같이 대해서 교회를 나가서 주일학교 반사를 했는데 까만치만 흰족으려 교회에서 나를 보고 유관순이라고 그래. 학교에서 유관순이. 나는 그래서 나를 굉장히 애국자로 봐준 줄 알고 흥분해가지고 그날 밤 잠을 못 자서 나 유관순으로 봐주는구나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가짜 유관순이하고 애국자인 척하는 거 보통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야. 그래서 나는 꼭 내가 유관순인처럼 검정치마에 흰족을 입고 머리꼬리를 닦고 살아야지. 요걸 아주 결심하고 나서 학교 나오자마자 바로 까만 치마에다가 흰족을 입었어요. 입고 머리꼬리를 따가지고는 여기다 갑사생기 자주생기 드리고 고무신 신고 교회를 가서 주일학교 반사책하고 성경책 산송 딱가지고 십리길을 100% 보직에다가 있어가지고는 막 걸어서 십리길을 타면서 주일학교 유치부 애들을 봤어요. 그니 믿음도 하나도 없지만은 하여튼 외우는 거 좋아하고 가르치는 거 좋아하고 선생님 소리 좋아해서 범이 없는 곳에 토끼가 선생질 한다고 그렇게 하면서 애들을 가르쳐가지고 애들과 야 전지전능 교회 장모님들이 그렇게 기도하더라고. 전지전능하시면 무소불능하시고 생사하고 죽어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야 듣기가 너무 멋있길래 주일학교 콩알만한 애들 말귀도 못 알아듣는 것들 앞에 다섯 살 되기 앞에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불능하시고 주일마다 전지전능했더니 선생님 전지가 뭐예요 그래. 아니 누가 그런 질문할 줄 알았나. 그래서 갑자기 야, 선생 치고 또 대답 못해도 말도 아니지서 머리 빌빌빌 돌아가는 게 야 전지전능이면 걔는 내가 전지전능인데 걔는 전지 이러는 걸로 들었어. 그래서 전지가 뭐냐 그래서 전지도 모르냐 이놈아 하나님 눈이 후라시 볼보다 박다 소리야 임마 이러면서 엉터리로 가르친 나를 주일학교 반사 헌신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한번 한 거 아니야. 제가요 설교를 해본 일도 주일학교 반사에 콩할 만한 애들밖에 가르친 일이 없잖아. 근데 그냥 하고자 하는 열정이 대단한 거예요. 내가 절대 해야 돼 아주 그냥 뭐 하나 뭐 시켜놓으면 죽게 하면 까무리치기로 해주겠는데요. 설교 준비를요 얼마나 했는지 주일학교 반사는 남이 설교 다 뺏겨놓고 뭐 라디오 틀어놓고 뭐 방송 들어놓고 다 듣고 다 만들어가지고요 100% 16절지 백지를 갖다가 100장을 그냥 호송하면서 앞뒤를 하고 좌우를 하고 그 다음에 좀 무식하니까는 막 유식한 말로 또 뭐 들어가는 유행어를 써서 막 집어서 전주 비빔밥을 막 만들어가지고 딱 30분 만에 끝나는 걸로 설계를 만들어가지고 연습을 했게 예수께서 갈릴리 받아주시나시다 하면서 집에서 연습을 얼마나 했죠. 우리 어머니 아유야야 내 죽겠대.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너는 왜 그렇게 악을 악을 써가지고 지나는 사람한테 이 집이 그제부터 웬 싸움이 저렇게 나냐 그런다고 그랬어요. 어머니 그런 소리 말아요. 어머니 딸이 이번 주일날 되면 말이야 출세하는 날에 와요. 알았어요. 아들 내 자랑하지 마라 이 딸 하나가 말이야. 이무슨 아니 그것도 우리 어머니 아유 저 왼수가 뭔 짓을 하고 앉았는지 모르겠네. 근데 주일날 딱 설교를 썼잖아. 얼마나 외워. 나는 외운 데는 도 같았거든. 교과서를 끝에서 끝까지 다 까꾸로 다 외웠어요.
외운 데는 도갔어요. 그래야 설교를 얼마나 그냥 이것만 넘기면 되는 거예요. 이것만 넘기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얼마나 했죠. 이게 우리 본교 목사님은 너무 얌전해서 황교도 양반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 이래 이래 하면요. 그때 다다미 빵이랬어요. 이 의자가 없을 때라서 50년, 60년 전에. 그게 사람들 앉아서 설교가 너무 잔잔하니까 아주 자장가를 불러주는 거예요. 여기서 자빠지고, 저기서 자빠져. 보통 한 예배 시간에 세 사람 정도 나가 자빠져요. 그러면 옆에 사람들이 보다, 어머나, 어머나, 막 이래도 목사님이 절대 거기다 눈 안 줘요. 그거 쳐다보다 줄리져 버릴까봐 설교 줄리져. 이런 교회에 내가 딱 서서. 장로교 합동측인데 여자는 강단에 못 서게 되어 있는 교회 아니요. 근데 뭐요, 뭐. 껌녕지만 흰저고리 머리 꼬리다는 처녀가 딱 강단에 올라가다 보니 근데 얼마나 그냥 난리를 쳐더니 아들 쓰면요 이 뒷머리 꼬리가 앞으로 딱 왔다 시끄다 하면 뒤로 올라가고 갑자기 머리가 얼마나 난리를 치게 사람들이 야 은혜 받는 건 둘째치고 볼만하거든. 너무 재밌는 거야 이거는. 그런 걸 어디서 받겠어요. 나는 이 자리가 그렇게 어렵고 두려운 걸 몰란 거야. 얼마나 까불어댔는지. 그러니까 딱 30분만 1초도 안 틀리게 30분만에 딱 끝나고 그 다음에 기도도 장로님들이 그 가락을 다 놨어요. 전지전능 무소불능 상처나지 홀리 계신 여호와여. 그러면서 가서 사람들이 놀래 자빠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절딱선이 없이 막 개지키는 걸 보고 그이들은 생각하기를 좋게 평가하기를 이야 박력이 있다. 멋지다. 저기 어떤 자리인데 처녀가 올라가서 그렇게 악을 쓰고 난리를 치니까는 아진왕 진짜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요, 날, 한 번도 그날까지 나는 날 좋다고 결혼하자고 혼인 들어본 일이 없어, 22살이 될 때까지. 내가 저 연애를 한 번도 안 했어요. 아는 게 아니라 못했으니까 누가 하자 해야 하지. 그런데 그날부터 막 두라지 키는 거예요, 결혼하자고. 아,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막 그냥 그 소리 듣고, 아이고, 얘, 우리가 다 은어나가겠습니다. 하면서 막, 야, 니가 알아서 골라잡아라. 그 소리 말아요. 지금 두 추록은 들어올 텐데 벌써부터 뭘 그래요. 그 주댕이 일하고 나서 그다음부터 안 들어오더라고요. 꼴값이 연글면 사건이 생기는 거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날라갔다. 그래서 헛소문이 나서요. 헛소문이 어디까지는 가요. 길지는 못해도 이 교회 저 장감성 침례교회에서 막나 해가지고는 청년의 헌신예배, 학생의 헌신예배, 새신예배, 헌신예배 뭐가 다 들어오기 시작한 게 이 처녀가 얼마나 바쁜지 몰라 주일마다 설교를 가는 거야 그냥. 하여튼 조선일보 기자가 다 따라댕기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때 반세기 전 얘기니까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그때 당시에 처녀가 그렇게 싸돌아댕기는 일도 없었어 아주 그냥. 그런데 하나님이 가만 보니까 내가 중대기는 아까워서 뽑아가지고 예수님은 학교에 넣어서 성경을 알게 하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복음 전도자로 삼으려고 마음 잡았는데 이게 너무 엉터리거든. 어? 너무 쌩짜거든. 은혜란 단어도 모르거니 은혜 뜻도 모르거니와 성령 받은 소리는 우리 장로교에서 목사님 절대 성령 받은 소리 안 해요. 부흥이 절대 안 가요. 안 해요. 그게 나는 은혜라는 말 뭐 그런 거 하나도 난 들어본 일도 없고 부흥에 가본 일도 없고 하나도 몰라요. 그냥 집에 하고 교회요. 일편단심 그냥 이러고 댕겨서 맹꽁이다. 그런 맹꽁이 들은 게 있나 본 게 있나 아는 게 있나 다머지 몰라. 그러니까 고정관념이 딱 가지고는 장로교 합동 측에 그 아주 보수, 아주 혼자 보수야. 그래가지고 혼자 지금 기도하는 것도 뭐 막 악을 쓰고 하는 것도 없었어야죠. 다 이렇게도 안 했어요. 이래가지고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님이 날 알지만은 나야 말로 수천여로 쏘이다. 여러분 수천여가 뭔지 알아? 남자를 보는 게 수천여. 우리 남편 결혼해가지고 너무 너무 나 붙다고 나길래 참다 참다 못하면 이거 봐요. 허벅나이로 말할 것 같아. 왜 말이야? 들려서 당신에게 시집을 와가지고 이거 향나고 앉았는데 그때 남편이 아무리 누구는 수처냐 아니고 연탄처녀냐 이러더라고. 근데 하나님이 내가 여러분 실력이 있는 사람은 괜찮은데요 실력 없는 사람은 컨닝하라고 가르쳐줘도 못해요. 어디서 어떻게 써야 하는지 알아야지. 어느 정도 기본이 있어야 컨닝도 하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뭐가 뭔지 모르는 게 못 쓰는 거야. 줘도 못 써. 뭐 보여줘도 못 써. 그러듯이 기본도 없고 은혜도 없는 것이 남의 거 뺏기 쓰는 것이 한두 번이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이 물건을 좀 써야 되겠는데 너무 엉터리니까 넣었다 가고 싶어서 은혜도 모르고 성령도 모르니까 날 때리자는 역사가 있었어요. 각 교회 다니니까는 소문이 헛소문이 났어요. 저 춘천 제1장로교회 허순이라는 처자는 어디서 은혜를 받았는지 아 대단하더라 이렇게 말이 났어요. 그러니까 막 신문에 나서 막 혜성 같은 스타가 나타났다 할 정도로 그렇게 막 그냥 화찬이 막 나왔어요. 그런데 내가 몇 번 댕기고 나니까는요 귀찮아요. 왜? 실력이 없어서 뺏겼을 것도 없고 뺏겼을 수도 모르고 이제는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자꾸 오라고는 하지.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려고 작정을 하셔가지고는요 한 번은 우리 교회 권사님 날 보고 저 경찰서장 부인이 은혜를 받았으니까는 가서 오늘 설교를 하지. 강원도 춘천시내 은혜자들이 다 모였대. 은혜자는 그때 기준이 뭔 거니 방언하는 사람이 다 은혜자야. 아주 나는 우리 교회 사찰자가 기도할 때마다 가나다 마바바다다도한테 내 교회를 꼭 가나다라 마바사바 가나다다라 마바사바 그러는 것 같아. 그래서 저희는 국민학교 2학년 중퇴라더니 이제서 무슨 한글을 배우나 이랬어. 그래가지고 그 방언하고 은혜 좀 체험했다는 사람은 다 모였어요. 강원도 춘천 시내에. 그런데 날 거기 강사로 부른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감에서 권사님이 날 보고 오늘 그렇게 모여서 은혜 받으려고 허선생을 불렀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럼 일주일 전에 미리 말을 해내가지고 원고를 쓰죠. 그랬더니 무슨 원고냐 야. 성신이 인도한 대로 하라고 그렇게. 성신이 뭔데요? 너는 성신도 모르고 설교하러 댕긴다 그래요. 아니 우리 담임 선생님 목사님 그런 말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런 말 하지 말고 저기 뭐야 가서 저기 설교하라고 그래서 아니 나는 안 해. 내려 했더니 아 해야 되는데 얼마나 사모하고 기다리겠어. 나는 사모한다는 말 자체가 나는 우습더라고. 사모는 무슨 나를 사모하냐. 모두 얼마나 기다리고 사모한다고 하지. 그래서 내가 막 화가 나서 앉아있으니까 자기 자가용을 데리고 가면서 그러면 말이야 정 생각하는 게 없냐? 그러길래 아니 난 몰라요. 아무것도 생각 안 나요. 그럼 사도행전 2장 읽어. 1절로부터 4절에 읽어. 그래가지고는 여러분 성신 받았습니까? 물어봐. 그러길래 성신이 나도 모르는데 누구한테 받았냐 물어봐요. 받았냐 물어보고 너도 받으래. 되게 속상하더라고. 내리려고 하다 안 내려줘서 할 수 없이 갔어요. 가서 내가 자존심이 그 일을 좀 무시했어요. 그니까 사실 국민학교 1학년 중대가 그래가지고 무식하게 짝이 없다고 내가 느껴서 내가 꼴값 떠느라고. 근데 그 사람이 뭘 날 설교 제목을 가르쳐주고 뭐 설교를 하라고 그러고 뭐 성신 받으라고 그래. 야, 그딴 소리 하느니 내가 지난번에 저 감리교회 가서 한 설교하지? 이 생각했는데 하나님이요. 내 그 건방진 마음을 알아가지고는 감리교회 장로교회 나가서 설교한 제목이나 말씀에 하나도 생각이 안 나. 콩 맥히게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야 생각이 나는 거예요. 콩 맥히게 해가지고 그 양만 가르쳐준 것밖에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서장 경찰서하고 사택하고 엄청 한 100m 거리에서 이게 울타리를 해놓고는 사택이요. 관사요. 거기에 넓은 마당에다가 멍석 깔아놓고 강원도 춘천시내 100명은 조금 넘어요. 나는 가정집회라는 말도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 집회도 처음 가봤어요. 우리 교회에서 사경에 조용히 박수도 안 치는 성경 공부만 봤지 부흥회도 안 간 사람인데 그런데 처음 갔잖아. 아, 그래갔다는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은혜 사모하고 있다. 내가 까만 팽치마에 흰 조각이 이거 싹 나타나니까요. 아이고 허선생 온다고 난리 났어. 그래서 내가 속으로 허선생 오늘 골병 드는 날이다. 뭐라 밥 처먹고 할 일 없어 모여갖고 나를 애를 먹이려고 모두 모였노. 이거 들어가는데요. 막 모두 얼마 기다리고 사모하는지만 내가 그렇게 엉터린 줄은 하나님하고 나만은 나는 나도 몰랐지. 하나님만 아시지. 예. 그래가지고 딱 갔는데요. 그 권사님이 사위로 보내 여러분이 사모하고 기다리시던 허선생님이 왔으니 마음문 활짝 열어놓고 은혜 받으라길래 무식이 풍부해. 무슨 마음이 또 문이 달렸냐? 이렇게 문이야. 마음문이 뭐야 또? 어휴. 그래가지고는 내가 갔어. 그때 사람들이 모두 눈이 반짝반짝반짝 뭔 말을 들라. 내가 이렇게 엉터리인 줄 모르니까 막 신기하고 막 그냥 너무 교회 보이고 그렇게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내가 딱 나가가지고 쳐다도 꼴도 보기 싫어가지고 성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찾으세요. 딱 찾으면 오순절라는 이미 저희가 다 잔고트에 모였더니 다라다라라라 지금 굉장히 말이 느려요. 그때는 얼마나 빨랐는지요. 따발총도 그렇게 빠를 수 없어. 말이 그렇게 빨랐어요. 딱 성경을 막 읽는데 사람들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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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조용해요. 무슨 아멘이야. 성경 읽는데 지금도 부끄러워요. 그때는 모두 듣던 소문하고 다르니까 이러더라고요. 조용해요. 모두 성경 봐요. 시끄럽게 아멘이 뭐야.
누가 성경 읽어놨어. 그리고는 그 권사님 가르쳐 준 거 안 하고 다른 말 하려고. 예, 오순절 날에 다 같이 한 곳에서 모였는데요. 모였는데? 생각이 안 나는데. 예. 우리 모두가 착각하기 쉽거든. 내가 신령해서 내가 능력이 많아서 몇천 명, 몇만 명 교인들이 내 설교 들으러 온다. 참, 내가 있어. 전부 주의 종들이 그렇게 착각한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하나님이 세우셔서 다 가고 오고 하겠지만은요, 아니요. 목자를 세운 것은 양떼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 양떼들을 책임지고, 양떼들을 다스리고, 양떼들을 품어주고, 양떼를 사랑하라고 주님이 세우신 거지. 목자를 위해서 양떼를 보낸 거 아니에요.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나도 남편이 목사고 아들이 목사고 내가 주의 종이지만은 분명히 말해요,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지.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천당에 가서 끌어내린 것도 아니잖아요. 그때 제가 느낀 것은요, 이 못된 놈의 종자는, 아, 이 간방진 인간은 깨부셔서 개망신을 당했으면 좋겠는데, 모여온 성도들이 너무 귀중하고 하나님이 소중하니까, 그들이 쏘아가지고 왔지만은 하여튼 그들을 헛수고안 하고 은혜 받고 가게 하시려고 갑자기 성령님이 내게 임재하기 시작하더니, 내 입이 열어지는데, 이 책상을 딱 잡았는데요, 까불고 왔다 갔다 할까봐, 이렇게 하면서 머리꼬리가 왔다 갔다 할까봐, 이걸 딱 잡고 말씀이 터지는데, 폭포수 같은 말을 내가 처음 느꼈어요.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오순절 다락방의 성령의 역사에서 어디 가서 본 일도 없고, 들은 일도 없고, 책도 본 일이 없어. 근데 그 오순절 다락방의 성령의 역사가 막 입으로 그냥 증거가 되는데, 나도 하면서 놀리는데 사람들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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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난리나게, 조용하라고 그러고 싶은데, 그 말 할 새가 없어. 입에서 하도 말이 많이 나와서. 내 마음은 조용하니 직접 시끄럽다 하고 싶은데, 이게 계속 설교가 나가니까. 그러니까요. 미친에 한 10분밖에 없었는데 성령이 역사하니까 계속 말씀이 터져나가니까 40분 이상을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기도하던 그 권사님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남 한참 예수께서 설교하는 침을 잡아당기길래 예 그랬더니 됐어. 이제 설교 그만하고 통성기도 하라 그래. 그러길래 통성기도가 뭔데요? 나는 통성기도도 모르니 몰라요. 그럼 통성기도 하라 그러라고. 평안도에서요. 그니, 이 얼마나 두 멍청구리가 똑같은지, 한참 설교하고 하면, 따다다다다, 예수께서 한대, 예? 한참 시끄럽다, 모두 통성기도 하래요. 그랬어요. 얼마나 저를 사랑했던지요. 너무너무 내가 사랑 많이 받았어요. 사랑을 했더니 그걸 흠을 잡질 않아. 이쁘기만 한 거예요. 그냥 구엽고. 그러니까, 쭈우! 하고 막, 나는 깜짝 놀랐어요. 통성기도 그렇게 악을 쓰는 거 몰라. 처음 봤거든요. 그니, 거기 또 은혜자들 모여있으니 오직해요. 난리가 나는데, 야 벌집 쓰신 건 저리 가라. 요새는 통성기도 하도 못 얻겠다는 게, 주여 삼창 하시다, 주여 삼창, 주여, 이래 시키지만요. 그때는 그런 거 소용없어요. 우발적으로 막, 주여! 막 나가지 했는데, 나는 너무너무 놀래가고, 아유야, 이게 막 떠드는 게 통성기도구나. 그리고 구경을 했어요. 근데, 막 사람들이 손을 들고 막 떨기래. 아까 들어올 땐 저희가 안 그랬는데, 금방 중풍이 들었네. 아이 어쩌까 이게 정풍이 들어서 어째 저렇게 떨면 어째 어떻게 고치노? 경찰서장 부인이 코를 이러면서 아버지 이 죄인 괴수를 용서해달라길래 경찰서장 부인이 돼서 얼마나 처먹었길래 또 회개할 게 많겠나? 아 이거 한참 울어라 한참 울어. 그다음에 우리 주일학교 반사들이 같은 동석에 있었지만 내가 이렇게 부흥회를 다니니까는 얘들이 완전히 나고 뭐 니네들이 하던 애들이 그렇게 안 해요. 허 선생 그랬어 저랬어 이런 사람 허 선생님 이번 주일은 어디 가요? 이러고 존댓말 다 붙이고 근데 한 몇십 명이 왔어요. 근데 얘들이 앞자리에서 얼마나 가슴을 치며 울면서 죄인 계수 용서해달라길래 에이구야 야 얼굴은 빤빤해 갖고 얼마나 연애 지랄같이 해가지고 회개할 게 그렇게 많겠나 아이고 한참 울어라 한참 울어 그리고 내가 주여 알다시피 나야말로 수천으로 쏘이다 또 그랬어요. 근데 이 권사님이 보니까 남은 다 가슴을 치고 애통하고 난리가 나 막 굴르고 막 입신 들어 그때는 초기요 입신 역사가 아주는 사파좀 입신하는 거랬어요. 그런데 그냥 기도하고 이인도 습관이 아버지 하나님이셔 이래 보면서 기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 기도하고 이제 내가 서서 구경하고 서서 그냥 치마를 잡아는 거예요. 허 선생 뭐해 그러길래 일어나봐요 권사님이요 볼 게 많아요 볼 게 많아. 벌떡 일어나더니 내 머리 손놓고 주여 이 생자 좀 녹여주시오 딱 꿇어앉히는데 그 생자라는 말 되게 자존심 상하더라고. 아 이게 나요. 나는 그게 안순 줄은 몰랐어. 안순 줄은 이건 나요. 난 뭐
그러고는 앉아가지고는 앉아 기도하라고야. 남들 회개하는데 너는 뭐하니? 그러더라고요. 회개할 속으로 회개할 게 있어요. 회개하죠. 저것들은 죄가 많으니까 회개하는 거. 내가 무슨 죄가 있노 뭐. 이래가지고 앉아가 하나님 아버지시여 나는 저렇게 광적인 믿음 같은 거는 안 좋아합니다. 이러고 건방지게 그 말도 아니고 기도도 아니고 그 정말 개소리 같은 소리라고 앉았는데 갑자기요. 이 덩어리 불덩어리 하나가 쾅 소리가 날 정도로 내가 귀가 먹을 정도로 오더니 내 입이 대고 아가리처럼 얘가 찢어질 정도로 벌려지더니 죄 없다 하는 자가 죄인이라. 아 이게 난 찢어진 줄 알았어. 막 자가 벌려 그냥 아가리를 자가 벌려. 죄인이라. 아, 그러면서 물었어요. 나는 교회 와서 우는 사람 보면 불쌍해. 제가 때거리가 없나 봐. 남편한테 얻어 터졌나 봐. 아, 이래 생각했는데 교회에 나간 지 3년 만에 처음 물어봤어요. 나는 울 일이 없어요. 왜 그런 거 아니에요? 뭐 나 같은 죄인 살지 그 찬송도 나는 안 불러요. 기분 나빠서. 죄인 오라 할 때 이것도 난 안 불렀어요. 뭐 죄인이나 부르지 내가 왜 불러 이랬어요. 그런데 그 시간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니까요. 육체에 영벌의 영체가 쏟아지니까 사람 나가 자빠지게 하는데 얼마나 회울음이라는 건 뭔 소리인지 알아요? 달기 회를 치면서 온 거야. 꼬꼬! 이러더니 회를 친다, 이 말이지. 회울음이 터져나오는데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아, 벌써 니 모두 통성기도 다 끝날 무렵에 난 이제 터진 거야. 우는 것도 여성스럽게 이렇게 울어야 되는데 우리 남편 맞다는 날 보고 참 맞대가리 없는 여자로 뽀덕짱짱이라 그러는데 생긴 대로 노는 거야 막. 아 그래서 이거 절대가 안 돼요. 근데 여러분 불이 얼굴에 와서 다 얼굴이 없어지고 가슴에 닿더니 덩어리와 가슴에 구멍이 뻥 뚫린 것 같더니 사람이 완전히 반 잃어지는 상태에서 통곡이 그냥 터지면서 죄가 생각이 나는데 내가 중대라 했기 때문에 목탁 뚫기는 연습, 염주를 돌리는 거 얼마나 저리 가서 부처한테 저러는데 교회에 댕기면 천당 간 줄 알았지 회개라 소리는 한 번도 못 들었거든. 근데 그게 보이는 거야. 저리 가서 부처 앞에 아주 이렇게 우리 그 어린 나이에 국민학교 때부터 절하던 게 불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부처님 나를 우리 아버지 같이 서른 전에 가지 말게 하시고 날 오래오래 살게 하시고 부처님 날 도와달라고 그러던 게 다 보이기 시작해서 뭐 한 가지 한 가지 회개가 터지기 시작한데 얼마나 울은지 몰라. 그래서 비가 땀이 비어도 흐르지 코는 또 어서 모였다 그래 한꺼번에 나가겠어요. 완전히 그 냉면살이가 아니야. 누런 색깔의 코가 찐득한 게 껄쭉하게 나오고 있었는데 오빠가 군대 가서 1년 동안 번 돈으로 날 별의별도 치마 하나 해줬잖아. 그 별의별도 치마에다 하얀 공단적으로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외모부터 성스러워 보였어요. 거기다가 땀, 눈물, 코가 흘려서 별의별도 치마 처음 입은 날 작살 낸 거지. 아자, 엉망. 바가지를 한 바가지 퍼도 남아. 수건, 얼굴 닦는 수건으로 다 닦았는데도 코가 다 안 쌓여져가지고 하나 더 갖다 푸는데 끝도 없어. 흐르릉, 흐르릉, 흐르릉. 먼 코가 그 어디가 집합해 있다가 한꺼번에 나오겠어요. 얼마나 울고 울었는지 말도 못한데 남 다 끝났는데 내가 너무 그러니까 권사님이 아야야 너 오늘 성령 받았다. 아이고야 너 성령 받았다. 이 생자가 녹아졌니? 아까 은혜 받지 않았을 때 생자 소리가 자존심이 상했는데 은혜 받고 난 게 생자 말이 오라. 생자보다 더 악질이가 좀 못된 인간이야. 내가 그래서 그 말 들어도 울음이 나는데 일어나 됐어 이제 그만 됐어 일어나라고 해. 일어나 절제하고 일어나서 찬송 부르라고 찬송 부르라고 하더라고요. 뭔 찬송 부를까요? 그러니까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을 하다가 이걸 불러래. 교회에서 그런 찬송 하나도 안 불러봤어요.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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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어도 못하네 이 천지간 만물들아 이걸로 딱 한 시간 만에 끝난 예배만 했기 때문에 잠시 동안 세상에 더 살면 이걸 난 들어본 일이 없어. 부민한 가 봐서 나 이거 모르는데요. 너는 공부는 왜 했니? 콩나물 때가리도 모르니? 그게 또 무식하게 같이 그러길래 하여튼 부르라우야. 그래서 몇 장 땅 찬송관 몇 장 했어요. 사람들이 나를 보니까 회개하고 일어난 내 모습이 얼굴이 털복숭아 같아대. 아이 봐라
난 예쁘다 소리를 평생 못 들어봤거든요. 그렇게 성결하고 깨끗하고 예쁠 수가 없어요. 중생에서 거듭난 모습이 저런 천사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렇더라는 거지. 그래가지고 일어나는데 찬송 부르라는 게 내가 찬송 잘 몰라서 음으로 보는 게 이들이 잠시 동안 세상에 더 살며 항상 찬송을 하다가 끝날에 나를 오라 하실 때 죽게 곧 올라가리라. 천당에 열린 문 들어갈 때 고생 대신 금관 받아 다시 영원히 떠나지 않고 주 함께 다스리겠네. 이 찬송 처음 들어봤는데 아이고 가사도 좋고 곡조도 난 너무 좋은데 은혜 받고 처음 부른 찬송이 좋은데요. 이 그런 사람이 야 성령 불 떨어진다 계속 부르라고 계속 부르라고 이래요. 그래가지고 이걸 보고 악보하고 가사를 이렇게 제가 음악이 조금 소질이 있으니까는 내가 음악 전공은 안 했어도 금방 이렇게 빨리 음악은 빨리 이게 습득하는 뭐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딱 보는데 1절, 2절, 3절, 4절 딱 보면 가사와 악보가 머리에 딱 들어와 버렸어요. 근데 계속 부르라고 계속 부르라고 하길래 산송을 딱 놓고 한 발짝 뒤로 물러가서 손을 펴서 잠시 동안 세상에 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 아, 이 양쪽 손이 막 찬송 인도를 하는데 굉장히 치잖아. 얼마나 빠른 박자로 이게 난리를 쳤는지요. 사람들이 막 기절해. 천당에 열린 문 들어갈 때 이러면 여기서 덜렁덜렁 자빠지고 여기서 잡고 잡고. 찬송 부른다 막 팡팡 나비같이 뛰었어요. 날았어요. 막 사람들이 막 쓰러져서 내가 찬송 부른다. 아이, 권사님 왜 모두 자빠져 가만두라고. 야, 입신한다. 그러게. 입신이 뭔데요? 그거 언제 설명하니? 하기만 하라우. 나 성령 받던 첫날이었어요. 그게 22살 때랬어요. 그날부터 22살부터 시작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게 지금 56년을 전하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인간 같지 않는 거, 쓰레기만도 못한 거, 아주 천하기 짝이 없는 거, 무식하기 짝이 없는 거 이런 걸 다 붙들어 가지고는요. 환란에 풀무에 금 만들듯이 도가니에 은 만들듯이 고난의 채찍으로 인생 막대기로 치면서 이 시간까지 달고 달고 와서 복음 전도자로 세운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없었으면 오늘도 없는 거지 나는. 그 성령의 임재가 없었으면 얼마나 몸이 불덩어리를 많이 받았는지요. 밤에 겨울철인데도 이불을 못 덮고 잤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 불을 가지고 온 세계를 불붙이러 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겁나는 게 오늘 전하고 내일 죽겠다는 마음이야. 오래오래 살고 싶다. 수명장수하고 싶은 마음 없어요. 나는 오늘 현재가 너무 아름답고 소중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누구를 어떻게 보낼지 모르지만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 폭탄이 떨어져가지고 육성과 인간성이 깨지고 영성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모든 가증하는 것을 버리고 마음이 유동치 아니하며 진실과 공평과 정의로 하나님의 삶을 가르쳐서 맹세하고 바로 돌아오면 그냥 돌아오지 말래. 정리하고 돌아와라. 정리하고 돌아와라. 다듬고 돌아와라. 버릴 걸 버리고 돌아와라. 그렇게 하면서 우리 보고 완전히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야. 그냥 뭐 이 교회에 나온 게 돌아온 게 아니야. 마음이 와야 되고 생각이 온전해야 되고 정말로 뭔가 자기의 부족함과 어리석음과 미련함과 교만함과 거만함과 하나님께 합당치 못한 근성과 육성을 갖다가 때려부셔서 완전히 뒤집어져서 돌아오지 않는 건 안 돌아온 거예요. 이 자리까지 왔어도 어찌나 말한 대로 작은 산이 솟아오르며 높은 산이 돼가지고 사람 차가고 앉아있으면 그 사람은 교회 댕기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 아니 교인들 숫자에는 들지 모르지만 성도의 숫자는 못 들고 성도의 숫자는 들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는 못 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 같은 죄인을 그렇게 처녀 때부터 뒤집어 놓고 그때부터는 시작해가지고 어디 가도 본문 말씀 그냥 성경 그냥 뭐 미리 원고 정리하지도 않아. 그냥 가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주실 때 있고 그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한 게 지금까지 전해왔고 세계 만방에 너의 음성을 들리게 할 것이며 네가 회개하고 사람 되면 회개하고 사람 되면 전제 조건이 그거예요. 회개 먼저 하래. 그리고 사람 되래. 그럼 내가 너를 쓸 것이라고요. 쓸 것이라고. 그러니까 신앙에는 휴전이 없어요. 신앙에는 휴전이 없고 신앙에는 전투야. 전 신앙 전투야. 언제나 싸우는 마음을 악한 마귀 사탄이 얼마나 방해하겠어요. 이번에 집회할 때도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얼마나 집회를 위해서 기도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날 이 사랑반 집회 지금 세 번째 오는 거 아니에요. 세 번째 오는 거니까는요. 아니 사람들이 저 소리 또 하네. 이 소리인데 안 하도록 이것 좀 골라서 할까 했더니 목사님 고르지 말고 몽땅 다 하라 그래서 지금 했는데요.
한교회 9번까지 가고 7번까지 가고 5번까지 3번 정도는 보통 댕겼어요. 교회 붕회를요.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다닐 때 하나님이 집회가 능력이 있어 행함하니요. 잡으신 손이 능력이 있으셔서 하나님이 저를 잡으셨고 말씀을 주셨고 쓰셨기 때문에 이 시간까지 왔는 줄로 믿습니다. 배운 것도 없고 들은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잖아요. 그런 게 사람들이 우선 나를 외모 보고 얼마나 무시하는지 몰라요. 아주 나는 29살 때 강원도 그 저기 처남 탄광 지역이 한참 잘 될 때요. 그 장로교에서 그 탄광 지역에 1000명 모이기 쉽지 않은 교회요. 그게 붕회를 갔어요. 간데 얼마나 거지 같은 걸 옷을 입고 갔던지요. 거기 보니까 너무 안 돼서 양장관정한 집사가 당장 나를 끌고 가가지고는요. 원피스를 하나 해주더라고요. 아주 그 까만 원피스를 그냥 꽤 세련된 걸 해줘서, 어이야, 그거 입은 게 사람이야. 콧구멍이 달라지고 걷는 걸음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요. 그걸 입고 얼마나 뻑였는데요. 그걸로 어제 구석에 뒀다가 이번에 짐 정리하느라고 보니까 그 원피스가 나오길래 이번에 여기 사랑받기 오면서 뻐기고 입어야지. 근데 그걸 입고 왔더니 우리 목사님 날 보고 그거 안 좋더라고 벗으라고 하더라고요. 40년 전에 입었던 거 아니에요 그거. 40년 전에. 그래가지고 내가 한 번 더 입으려다 그냥 말았어요. 그래요. 유행 따라 살고 세상은 다 그렇지만 세련된 거 좋고 멋진 거 좋지. 근데 껍데기가 문제가 아니고 겉에서 흐름이 문제가 아니고 보여지는 폼이 문제가 아니라 영혼, 생각, 정신, 마음이 하나님 보기에 어떠한가가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과거, 현재, 미래를 통찰하시는 하나님, 아무리 칼이 울려도 숨길려도 안 되고 하나님 앞에는 정나라하게 드러나는 그분 앞에 우리는 가식 없이 외식 없이 그대로 자기를 드러내면서 전능자의 긍휼과 자비와 용서를 바랄 수 있는 이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본 요코하마에 집회 가는데 일본 사람들 1부 예배, 2부 이 한국 사람들 2부 예배, 3부 예배는 한국 사람, 일본 사람 같이 예배 드리는데 한 100명 교인이 됩디다요. 그래 집회를 갔어요. 우리 남편 목사님 같이 갔는데 우리 남편은 일본 말을 잘하고 일본 성경을 잘 읽으니까는 그리고 내가 할 땐 통역을 세우고 이렇게 하더라고. 근데 딱 우리 목사님 할 때는 그것도 괜찮더니 내가 딱 쓴 게 일본 남자들이요. 눈을 딱 감고 팔짱을 끼고는 입은 이래요. 여러분 입 차지 이러는 사람은 아주 교만한 사람이에요. 상대방 무시할 때 꼭 입이 밑으로 내려가요. 네가 누구냐 뭐냐 그리고 이래갔더라고. 그래서 내가 설교를 난 웬만하면 흉무소 몇천 명 있는데도 설교한 사람인데 그거 기죽고 이러고 없는데요. 아니 설교를 할 수 없어요. 마음을 안 열고 귀를 안 열는데 내가 무슨 설교를 하겠어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해서 한 10분 좀 하다가 내가 작전을 바꿨어요. 여러분 내가 지금 설교를 하기에 너무 힘드니까는 여러분이 요즘 마음을 나에게 못 얻어주시고 나를 설교하도록 좀 도와주세요. 그런데도 여전히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작전을 바꿔가지고는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분위기 조성을 하기 위해서 노래를 하나 부르겠습니다. 이 노래는 내가 5살 때 우리 오빠들한테 배운 노래인데 일본 노래입니다. 그때. 일제시대 때 노래인데 내가 일본 노래 하나 부르겠다. 일본 노래 부른다는 게 그 이들이 벌써 눈이 번쩍 떠지더라. 유이약게 고이약게 대희가 구레대 야만 노때란 노카네가 나루 오데데치나이데 미나카에로 가라스 또 이쇼니 가에리마쇼 고도모가 가에타 아도가라와 마루이 오키나 오츠기사마 코도리가 윤메오 미르코로와 소라니와 기라기라 기노시 이들이요 놀래가지고 천탁스러운 여자가 일본 노래를 박자 곡자 하나 안 틀리고 해제키니까는 너무너무 신통망통한 거야. 그때 벌써 얼굴 인상이 좀 이렇게 풀리면서 말이야. 바라보는 눈빛이 다르잖아. 팔짱에 내려가고는 아주 이러고 있어. 2절에 가서 자기네도 하면서 같이 부르더라고요. 아이들이 모두 모여 산에 올라가 놀 때에 하늘에 은빛 별들이 반짝거리고 먼 곳에서 종소리 들려오는데 손에 손잡고 까마귀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자. 이런 내용의 노래예요. 이게 유행가도 아니고 동요인데 그래서 내가 복음을 위해서는 자존심도 꺾고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난 죽자 나 죽고 너 살아 이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지 네 죽을 테면 죽어라 나 살자 이런 마음 갖고는 복음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 이게 집 나올 때는 복음 전하러 갈 때 주여 나 죽으러 갑니다. 하나님 이게 마지막 집회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능력으로 귀를 쑤시고 머리를 쑤시고 가슴을 팡팡 쳐서 하나님 말씀에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위선과
모순과 거짓이 다 거달라게 하시사 진실과 정직한 사람으로 바꿔지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오늘 이렇게 나에게 돌아오려거든 돌아오라. 그냥 오지 말고 가능한 것을 버리고 하나님 보시 합당치 못한 건 다 내어버리고 고치고 뜯어 고치고 흔들리지 말며 유동하지 말며 바른 자세에 올바른 마음으로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많은 사람 가운데 택하여 너는 내 것이란 말씀하시고 너는 내 자녀란 말씀하시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면 너를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누가 복음이 아니여 누구 복음이 아니여 내 복음이여 곧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 천국이 내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욕심을 좀 내세요. 그럭저럭 세월만 낭비하지 말고 황금 권세로 받은 직분 명예 덕분에 얻은 직분 체면 유지이면 지레 세월만 흘렀네 직분만 가지면 구원받고 교회 출석만 잘하면 다 된 줄 알고 믿었더니 그런 게 아니라네 직분은 왜 받았는데 믿음이 있어 직분을 받았어요? 성령의 은혜를 받아 직분을 받았어요? 자원한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받았어요? 주니까 할 수 없이 받았어요? 받았으면 받은 만큼 내가 이래가지고는 내가 권사고 내가 집사고 내가 장로인데 이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막 가슴을 치면서 그냥 막 발버둥을 치면서 주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권사로서 장로로서 집사로서 우리가 정말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신의 그 역사를 받아야 되겠다는 이런 결실한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생활을 하면은 하나님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이 인치듯이 우리의 성령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특별 인물이 따로 없어요? 엘리야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다니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곧 나의 하나님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절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모른다 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호세아 10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에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의를 빛처럼 너에게 내리시니 너희는 악을 바꾸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함이라. 이 세상 것을 너무 의뢰하지 말고 세상 것을 너무 의지하지 말자는 거지. 집이 커도 재물이 많아도 뭐요 유명해져도 소용없어. 요새 유명한 사람들 자살하는 거 봐요. 누릴 거 다 누리는데 마지막 가는 길은 자살이요. 일본 사람들이 자살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한국으로 그게 와가지고는 이 죽음의 귀신이 한국 땅에서 판을 치고 있고 은행인을 비롯해가지고 모든 이 정치인들이 막 자살하는 게 그냥 마지막 수단이 자살이요. 자살하는 영혼들 지옥 가는 거 몰라요? 우리는 이 모든 어려운 때를 자살할 수밖에 없는 사건들이 한두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다 있어 누구에게나. 나도 자살을 열 번도 더 했을 거예요. 열 번도. 응? 내가 오죽하면요 가정생활이 원망치 않고 남편이 그렇게 영적 생활한다고 아주 성령 충만히 받고 자기는 뭐 의로운 생활한다고 옆에 오기를 하나 말을 하기를 하나 불쌍히 여기기를 하나 쳐다보기를 하나 옷을 사주나 밥을 사주나 이런 사람이야. 근데 내가 아이고 내가 너무너무요 한이 맺혀가지고 이랬어요. 나 죽고 달라고 내 시체에 손대지 마라. 여자의 한이 맺히게 하면요 못 쓰는 거예요. 근데 내가 우리 남편이 하여튼 나를 불쌍히 여기고 내가 이랬어요. 당신이 멋지고 잘나가지고 내가 당신을 반해가지고 당신이 오르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서운하고 교회에서 결혼시켰기 때문에 당신이 날 먼저 배신하지 않고 날 이혼하자 소리 안 하면 난 당신 떠나질 않아. 그러니까 착각하지 말라고 자기가 잘나가지고 내가 못 떠난 줄 알고 착각하지 말라고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아내의 위치 내가 할 수 있는 애미의 위치를 제대로 하고 당신이 나에게 잘해주든 못해주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가 행한 대로 주실 것을 믿고 내가 사는 거예요. 했더니 잘 생각했네. 그런 대로 살아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한 많은 세월은 흘러갔네. 고난과 슬픔도 떠나갔네. 역경의 고난 시험도 끝이 나고 눈물의 골짜기도 지나갔네. 이제는
하늘에 무한한 그 영광이 너에게 나에게 다가오네. 고해와 대해도 다 건넜네. 마귀도 사단도 물러갔네. 병마의 세력도 깨뜨리고 소망의 기쁨이 넘쳐나네. 어제는 과거로 지나가고 오늘은 현재가 은혜롭네. 내일은 미래의 닻을 달고 저 하늘 향하여 노를 젓네. 그리운 주님의 사랑에 품에 안겨 영원히 영원히 거기 살리. 그래서 예수님이 제 마음에 다른 거 들어올 새가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소중한 것도 귀한 것도 없어요. 그분 아니면 미쳐 죽는 거지 그냥. 어째서 내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빠지고 이 복음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행복한지 말할 수가 없어. 그래 어디 어디 가는데 누가 날 보고 어째 얼굴이 그렇게 편안하냐 그러길래 편안하지요. 안 편안할 일이 없지. 내가 뭐 명예를 얻기를 원하나 권세를 얻기를 원하나. 그제 어느 누구 한번 만났는데 목사님 안수를 봐. 여기도 혹시 여자 목사님 계셨으면 계시면요 이해하고 들으시오. 목사님이 여자나 남자나 그게 명예직이 아니야. 성직이지. 하나님이신 성직이기 때문에 성도를 섬기라는 성직이지. 목사가 권세를 누리라고 하는 게 아니야. 근데 특별히 이 여자 목사님들 몇 분 보면요 여자 목사가 엄청 뭐 아주 높은 줄 알아 아주. 그리고 명령을 하달라고 그러고 막 그래요. 함부로 막 그러고. 그래서 내가 아이고 왜 저럴까. 내가 목사 안 되게 천만 다행이야. 그래서 그런 사람은요 너무너무 혈기를 부리고 호성을 부리고서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할 때 나는 절대 아멘 안 해. 이제 그 어제고 그만둬라 야. 먼저 우리가 직분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 말씀에 녹아지고 깨지고 내가 뭔가를 알아야 돼. 이 천한 인생에게 우리가 다 천한 인생이요. 근데 하나님이 귀한 직분을 주시고 귀한 사명을 주신 것은 그 사랑 많으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은혜를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격이 있어서 직분을 준 게 아니라 사람 되라고 일하라고 직분을 준 거기 때문에 직분 받고 나서 되어져 가고 만들어져 가서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은혜로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철저히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사함을 받으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도행전 2장의 37절에도 보면요. 사도 베드로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상을 받아라. 그리하면 너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먼저는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회개 첫째 조건이요. 어쩌네부터 계속되는 말씀이지만 가장 중요한 게 회개요. 한 교회 한 집회의 부흥회 때에 눈물 반방울도 안 흘리고 말짱한 사람들이 있어. 이 세상이 어째 그렇게 우리가 강팍해진 거요. 우리가 마음이 반반해진 거요. 우리가 여려야 돼. 여려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 막 눈물이 나고 찬송 들어도 눈물이 나고 은혜가 되고 이래야 되는데 아무런 감각도 없고 감정도 없고 느낌도 없어. 이거는 벌써 밥이 된 지 한참 오래됐다는 소리야. 이런 게 마음 가죽이 두껍다는 얘기지. 그걸 찢으라는 얘기야. 찢어. 창세기 보면은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릴 때에 창세기 15장이 제사를 드릴 때에 비둘기를 갖다 했으나 다른 거는 다 각을 떠는데 비둘기는 작다고 그랬는지 아브라함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 각을 뜨지 않았어. 통째로 갖다 놨어. 아 그랬더니 솔개가 망대에 앉아서 다른 쪼갠 고기는 옆에도 안 가. 안쪽엔 비둘기만 새가 나고 자꾸 나르니까는 이 아브라함이 허이 하고 비둘기를 자꾸 저기 솔개를 쫓았다 그랬어. 근데 해질 무렵에 타는 횃불 같은 것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되 쪼이지 아니한 통비둘기는 불이 지나가지 않았다는 얘기지. 우리는 주님 앞에 지금 마음에 각을 뜨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 각을 뜬다는 것은 회개한다는 마음이고 나를 찢고 나를 깨고 나를 부시면서 마음의 성의 불이 지나가기를 원하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주 앞에 예배하지 아니하면 왔던 것이 헛시간인 거예요. 낭비요. 시간 낭비예요. 각을 떠야 돼요. 두꺼운 마음 가죽을 베야 돼요. 베야 돼. 나는 그때 그 처녀 때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었잖아. 하나님이 쓰시려고 마음 잡수시니까 나를 깨뜨려 부시고요. 이 엉터리, 이 못된 인간 통해서는 영혼들을 구원할 수 없다 싶어서 먼저 깨치게 되고 구원해. 나는 그냥 말로만 주위나 애들을 가르치고 내가 주여 뭐 어쩌고 저쩌고 했지요. 예수님을 내 주여,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여, 이렇게 느낀 거에 이 가슴이 있지를 않았어요. 그러나 성령 받고부터는 주 예수여, 아버지요, 이 말만 듣고서 목이 메가지고 내가 어찌 하나님을 아버지라 할까? 어떻게 그 귀하신 분을 내 주라 그럴까? 이렇게 하면서 벌써 달라진 거예요. 마음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벌써 태도가 달라진 거예요. 모든 위선이 거달라 버렸어요. 사람 눈을 의식하던 그 치사하고 더럽던 게 없어졌어요. 하나님 눈을 의식하는 정직한 자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생각하게 돼. 은혜가 뭐야? 은혜는 깨닫는 것이야. 뭘 깨달아? 하나님은 누구며? 나는 누군가 이걸 바라봐야 되고 나는 누군데? 알고 봤더니 별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거지. 계시를 보고 응답을 받고 특시를 하고 뭐 설교를 잘하고 뭐 능력이 행사되는 병이 나고 이거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에베소 말씀대로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성이 위함이라는 것처럼 무슨 일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행한 후에 우리의 자세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열매가 어떻게 나오냐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일을 많이 했습니까? 예? 교회에서 충성을 다했습니까? 최선을 다했습니까? 근데 우리는 최선을 다한다는 말은 자기 입으로는 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 보실 때 최선 다한 것 같아야지. 나는 최선 다한 것 같아도 하나님 볼 때는 아니오시라가 많아. 최선을 다한 게 아니야.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삼으시고 그 많은 사랑 가운데 우리를 구별해서 세우심을 감사하면서 우리가 이번 기회를 통하여 정말 마음 가죽을 패고 완전히 쪼개고 각을 뜨고 성령의 불이 지나가서 나를 응답하시고 나를 받으시는 가운데 우리가 영적으로 많이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성숙할수록 부드러워지고 성숙할수록 연해지고 성숙할수록 낮아지는 그런 마음 자세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우리 남편 앞에요 자존심이 너무난 더럽게 강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생각하니까는 그래 행복은 누가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야. 행복은 타고난 것도 아니야. 행복은 만드는 거야. 내가 노력해야 되니까 이걸 깨달았어요. 아 그럼 어쩔까? 우리 남편 이러면 나도 이러고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그래서 내가 스스로 나 죽이자. 너 죽어라. 별것도 아닌 게 잘난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건방지냐. 니네 아내잖냐? 남편 앞에 좀 숙이고 들어가면 어떠냐? 이런 마음이 나길래. 나도 그냥 계속 준비 기도를 했어요. 내일은 LA로 가면 왕복 한 3시간 걸리는데 갔다 왔다 하려면 차 타고 둘이 가야 되는데 이제 처음으로 내 생각에 내일은 좀 여자 같게 놀자. 이런 생각이 나길래. 내가 이제 사과도 깎고 오렌지도 가져가고 오징어도 구워가지고 가지고 갔어요. 옆에 딱 앉았어요. 딱 앉았는데 가는데 내 마음에 주여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지고 도와주시옵시고 저 완악한 마음이 녹아지게 하시사 완전히 나를 여자로 보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서는 한참 한 20분 쭉 운전하고 그때 내가 운전 못할 때 남편만 운전하지. 그 후에는 내가 텍사스 오스틴에서 로스앤젤레스까지 왕복 2박 3일을 내가 운전 남편 모시고 운전하고 갔다 왔어요. 그렇게 하면서 운전도 얼마나 와일드하게 했는지요. 60마일 타는 데서 90마일 했더니 순경이 따라오더라고. 발바라발라 삼천리 그거는 막 핸들을 때리면서 찬송가를 그냥 메드리로 불러지켰더니 딱 앞에 세우더라고. 예. 그래서 꼴값이 연결만 육값으로 막 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감사인지 딱 하면서요. 한참 20분 간다 분위기를 딱 준비 기도를 했어요. 그러고는 주여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남편에게 한 반수도 입은 거기에 어두에 손 안 잡았어요. 옷 안에 발톱을 이렇게 잡았어요. 우리 남편 좀 냉혈동물에 차. 근데 나는 따뜻하거든, 이 손이. 이 따뜻한 손으로 남편 발톱을 딱 잡아. 그런 일이 평생 없었거든. 근데 이 여자가 웬일이지 뭐 딱 쳐다보더라고. 쳐다볼 때마다 내가 뭐라고 그랬게. 사랑해. 사랑해. 당신을 사랑해. 저 하늘의 별들이 살아있는 헌 당신을 사랑해. 이때는 남편이 기절을 한 거야. 옆에 내가 뭘 잘못 먹었나. 그랬더니 좋지. 그 뽀빠리 같은 옆에 내가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 사랑의 고백을 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여자들 한번 해봐요. 남자가 좋아하나 안 좋아하나. 그러는데 남자가 뭐 이상하게 나면 아구통이 돌아가는 거지 그냥. 근데 남편이 피곤길래 가지고 온 오징어 다리를 막 입에다 쑤셔 넣어줬어. 그래서 하는 말이 오늘따라 맛있네. 그래서 38선이 무너졌어. 막힌 다음에
깨졌어. 내가 죽으니까 되더라고. 내가 꺾이니까 되고, 내가 먼저. 요새 그런 노래 때 내가 먼저 말 못하고 상대방 하기만 기다리고 그런 노래 때 내가 먼저 어쩌고 저쩌고 하는 노래 있대요. 아이 그거 너무 은혜스럽다라고. 난 노력형이야. 선제적으로 타고난 천재적인 머리는 하나도 없어도 하고자 하는 열의는 누가 날 못 말려. 우리 아들들, 우리 며느리들, 우리 딸들이요. 우리 엄마는 못 말려, 못 말려. 이래. 그래서 말리지 마라, 못 말려. 80 노인네가요, 지금 땅을 그냥 산을 갖다, 반석 산을 갖다 돌을 깨가지고 집을 짓는다는 게 세상이 다 놀래. 우리 친구들도 놀래고, 우리 아들도 어머니 어쩌다 그런 일을 시작했냐. 아, 도와주지 못하면 말하지 말라, 이 말이지. 내가 하는 말이. 동양한 줄 알면 쪽방 깨지 마라. 이런 거야. 그리고 나한테 간섭하지 마라. 내가 아쉬운 소리 안 하니까. 그런 의욕이 아직까지 내게 있다는 게 난 너무 감사하고. 아니, 늙었는데 뭐 팔다리 허리 등골이야. 아예. 이래봤자 미움만 받고 천대만 받아. 내가 야, 팔다리 허리 등골이 아파도 아픈 척 하면 미움받아. 안 아파! 뭐 아파! 이러면서. 난 남에게 짐이 되지 말자. 남에게 피해가 되지 말자. 남의 눈에 거스린 자가 되지 말고 남의 몸소리 나는 자가 되지 말자. 도와주는 자가 되고 품어주는 자가 되고 내가 정말로 정말로 그리운 자가 되자. 이런 마음으로 그냥 살아가. 그런 마음으로 하니까 그냥 내 마음도 편하고 남도 편하잖아요.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80 다 된 사람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제 여기 남자 집사님이랑 날 보고 그러더라고. 자기는 깜짝 놀랬대. 날 봤는데 아니 저 나이에 저 작은 최고에 어째 저런 음성이 나온다고. 그래 나온다고 그랬죠. 내가 뭐 육회 공군을 먹은 것도 아니고 인삼도경을 먹은 것도 아니야. 집회 때 오면 하루 한 끼만 밥 달라고 그랬어요. 두 끼는 내가 그냥 간식을 하고 그냥 하루 미국식으로 나는 빵을 좋아하니까 커피에다가 빵 하나 먹으면 되고 정신 때는 밥 한 끼 제대로 주소 이런데 집에 가서 먹으면요 하루 한 끼 집에서 먹어요. 먹으면서 그저 밥 있으면 쌀만 먹고 안 그러면 이제 된장찌개 안 그러면 김치찌개 그래가지고 그 한 가지로 먹고 살지. 나는 그 나를 위해서 장보러 가본 일이 없어요. 미국에서 건너올 때 쌀 한 푸대 가지고 와요. 미국 쌀 그건 너무 한국말로 아끼발이라고 그러지 일본말로 얼마나 맛있는지 금방 찌인 쌀이 한국에 금방 논밭에서 찐 쌀까지 그렇게 맛있어 미국 쌀이. 그래 가지고 한 말 가지고 6개월을 구요. 8kg가 안 되나? 8kg? 8kg지 한 마리. 8kg 가지고 6개월 먹어요. 잘 먹는 거 아니야. 뭐 돌아다니면서 좋은 거 골라서 먹는 것도 아니야. 어제 말했지만 커피 한 잔 3,500원이 얼마나 내가 비싼지. 내가 3,500원을 처먹고 앉아서 이거 500원짜리 먹고 3,000원을 갖다가 불쌍한 사람은 1,000원씩 주면 세 사람 죽을 텐데 이 생각을 그런 식으로 살아. 내가 그냥 양말에 고속도로가 나도 안 해. 내가 이번에 처음으로 이거에다가 내가 전화했어요. 나 말이지 이번에 이사 가느라고 영월로 이사 가느라고 집부터리 다 쌌기 때문에 어디 다 쳐놨는지 없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나 이번에 속옷 좀 사줘요. 러닝하고 사줘요. 처음으로 부탁했어요. 그랬더니 그냥 여기 또 손들이 커가지고 그냥 곱절로 사줘가지고 또 이것도 누굴 줄까 벌써 따로 드러내놔서 누구 주려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썩어진 세상에 욕심 부리지 않냐고 쌓아놓고 사는 거 안 하고 쌓아놓고 살았다가 내 죽으면 통장 보면 날 욕을 얼마나 식사하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대로 흩어구제하여도 넉넉하게 되거니와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된다 했으니 내게 기회 주실 때 내게 감동 주실 때 내게 성령 역사할 때 절대로 내일 하자 아니야 바로 하자 지금 바로 하자. 나는 얼마나 성질 직선적이고 금방 하겠는지요. 내일은 미룬 법 없어요. 그냥 바로 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천방지식으로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하나님 보기에 함닥지 못한 걸음도 많고 하나님 보기에 저러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것도 많고 얼마나 꼴값을 뚫고 육값으로 막 나갔겠지만은 하나님은 오래도 참으시고 봐주셔가지고 내게 감동과 감화를 주고 잘못된 걸 깨닫게 하시고 그릇된 걸 지적해 주셔서 회개를 회개 날마다 하게 하시고 어제도 여기 집회 오는 강사가 뭘 그렇게 회개를 여기서 하고 앉았겠어요. 하나님 여러 번 다 갈 때까지 나를 회개시키는 거 아니요. 이번 집회가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이 사랑받기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아, 제가 이게 능력도 없는 막대기 불과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걸 여러분들께 경청해 주는 게 너무 아름답고 귀해가지고 내가 감격스러워서 울고 그렇게 내가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사랑받 교회를 사랑하시니 이 사랑받 교회 이름이 보통 이름이 아니야. 사랑받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 사랑받이야. 이름만 사랑받으면 하나님한테 얻어 터지지 그냥 아주.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랑받 교회가 유명나더라가지고 사방정이 다 알려져가지고 사랑받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은요 사랑이 넘치는 성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위선도 없고 가식도 없고 사람 안면을 보지 않아 하나님 보시기에 뜨거운 참다운 진실한 정직한 온유한 겸손한 그런 믿음의 사랑의 열매를 맺을 때에 이 사랑받 교회는 세계를 점령할 수 있는 능력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호세아서 묵은 땅을 기경하라 뒤집어 엎어라 묵은 땅 옛성과 독성과 악성과 괴성을 깨부시라는 거죠. 성령 받을 때 많은 변화가 오지만 계속적인 기도 지속적인 회개하지 않으면 육성이 강해져서 사람 잡는 거예요. 은혜 다 까먹은 사람이 얼마나 더 못되신지 알아요? 강퍅해져요 아주. 은혜 다 까먹은 사람이요 다 기도도 하지 않고 회개도 하지 않고 은혜 생활 하지 않으면요 육성 아주 수단과 방법이 늘어나가지고서는 아주 그냥 이상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 팔아쳐먹는다. 사람들에게 겁을 주고 공갈치는 거예요. 우리에게 순수한 것이 우리에게 순결한 것이 없어지면요 아주 더러운 똥이 아주 걸리고 그래서 우리 마음이 우리 생각이 우리 눈빛이 맑고 깨끗해서 하나님의 성령님이 24시간 365일 우리 심령 성전에 거할 수 있도록 이번 기회를 통해서 철저히 마음의 가죽을 펴고 회개하는 역사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마태복음 3장에 요한이 하는 말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하지 말고 열매를 맺어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아 멀쩡한데 그 자기 나름대로 얼마나 믿음이 좋은 바리새인들이요 아주 철저한 율법주의자다. 근데 그들 보고 면전에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래서 독사의 독이 있거든. 우리는 회개하고 은혜 생활 계속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낮추고 낮추고 낮추지 아니하면은요 독사의 독이 있고 눈이 번쩍거려요. 입이 말할 때마다 거칠어요. 아주 말끝마다 아주 건방지고 교만한 말이 딱짝짝짝 나와요. 남을 무시하는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회개함을 주시면은요 입술의 말이 달라지고 입술의 말이 억양이 달라지고 부드러워지고 연해지고 상대방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위로를 줄지언정 상처를 주는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팍팍 깎아내리고 퍽퍽 쑤시는 거예요. 없어져야 돼요. 마태복음 3장 18절 말씀에 씨 뿌린 비유에서 가시덤불이라 가시덤불이 씨앗이 내리니까는요 그 가시 돋친 마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못된 육성과 교만이 가시에 막혀서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간다는 거죠. 자기 자세가 그런 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질 않아요. 자기 말로 받아들이질 않아요. 저는 어쩌니 불렀죠. 젊었다고 자랑 말고 그만치 마오. 하루 동안 무슨 일이 닥쳤는지 그 노래를 불렀어요. 그 노래를 불렀는데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복음 전도를 하는데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내가 길바닥에서 북치고 장구 친다고 전당 아름 못 가냐? 밀리건 하나도 못 쓰고 개털 모자도 써도 좋아. 아니 나 이 몸살에 나도 그만하자. 하나님 안 한 것들 좀 시켜 먹어요. 나만 부려먹지 말려요. 누가 부려먹었나 지가 했지. 아주 그러면서 꼴깍을 떨고 그냥 북 다 때려치워버렸어요. 노방전도 안 하려고 강원 저 경상 남동에서.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그걸 괘씸히 여겼던지요. 북 다 올려놓은 지 사흘만 나를 치워지키는데 배가 그냥 새까맣게 뒤집어지잖아. 놀래가지고 병원에 갔더니요. 아직 뭐 서울로 빨리 올라가라 그러더라고. 올라갈 차비도 없어. 서울 올라갈 차비도. 근데 어떡합니까? 그래가지고 그 양반이 장로님이니까 교인들이 막 난 통성도 한 시간 진료비 낼 돈도 없고 그렇게 어려고 힘들 때야. 근데 성도들이 나라 민족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에 내가 설교를 매주 월요일마다 집회 안 나갈 땐 그 설교를 했어요. 그들이 통성기도 해가지고 돈 헌금해가지고는 계약금을 그러니까 받아주더라고. 장로도 별 수 없대. 한국에는요 돈 없으면 병원에 문 밖에서 죽고 대기실에서 죽어. 미국에는 돈 10원도 없어도 흑인이고 백인이고 없어 어린애가 없어 가정이 어떻게 되는지 재산관계 어떻게 되는지 경제관계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지도 않아. 무조건 사람이 급하면 갖다 놓고 생명부터 살리고 보는데 우리 한국에는 생명 살리기 전에 돈부터 와야 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날 그냥 길바닥에다 그 복도에다 세워놓고 통성기도해서 돈 가지고 가니까 비로소 입원시켜주는 거예요.
그래도 나를 갖다 수술을 하는데요. 이 못된 놈의 정자가 너무 악질로 하나님 옆에 바로 순종하지 않고 말이 많고 주댕이질을 하니까는요. 하나님 나를 갖다 아주 그냥 악세게 그냥 나를 길을 들이는데요. 세상에 나는 너무너무 시급이 많아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그래요. 너는 손톱 밑에 가시 하나만 빼도 삼이우지 안 돼. 세 동네가 다 안 돼. 악을 써서 아이고 아야 이러니까는요. 그러는 사람인데 이 배를요. 마치다는 생배를 칼로 째는 거 아니요. 야 여러분 어쩌겠어. 아직 의식이 있는데 생배를 칼로 째. 왜? 마치하면 내가 못 들어온다는 게요. 그래서 배를 칼로 째는데 아이고 칼로 쫙 째는데 따끔하더니 그 다음에 가위를 집어넣고 썩으로 적혔는데요. 아이고 하도 아파가지고 내가 악! 악! 이랬어요. 예, 나는 그게 요새 이게 신방감 아픈 사람들 할머니들 특별히 아이고 아야 아야 이러면서 또 다른 목사님이 신방 오잖아. 야야 나가 봐라 목사님이 신방 온다. 아 그리고 목사님 목사님 오셨습니까? 내가 너무 아파 죽을 지경입니다. 이게 노래를 부른 사람 아직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나는 딱 배를 째는데 뗄 때마다요 너무 아프니까 아. 아, 야,도 안 나와, 야! 그래서 박자 고쳐가 없더라고. 그래서 내가 어디 가면 누가, 아이야, 오셨습니까? 아이야, 그럼 속으로 안 아프네, 아직도. 멀쩡하네, 이런데. 그리고는 그 다음에는 배를 열고는 고무장갑 낀 손으로 창자를 이렇게 들더니 피를 막 긁어내는데 내 허리 밑에는 고무다라에서 피가 절렁절렁절렁절렁절렁 흘러내리는 소리가 나. 이 수술이 언제 끝나냐니까는 뭐 얼른 잘 참는 대로 끝난다고 그래.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마지막 기도 주여 이렇게 빨리 죽을 줄 알았으면 개소리 하지 않고 부지런히 순종할 걸 길바닥에 북치면서 꼴값이 연구를 육값으로 막 나가서 함부로 찌끄린 이 주댕이질 해가지고는 이 배때기를 칼로 쬐는데 마취다나 그렇게 쬐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빨리 30살 29살에 죽을 줄 알았으면 내가 이렇게 아무 소리 말고 할 거를 얼마나 거기서 해결했는지 몰라. 해결했는데 수술을 하다가요 그러니까는요, 이게 팔뚝을 이렇게, 이렇게 끈으로 잡아매고, 두 다리 메고, 밑에는 고무 달아놓고 배를 쬐는데, 내가 정신이 멀쩡하니까는, 이렇게 내 배우에 그 흰 타올 갖다 그어 놓은 게 다 보이고, 쬐니까 피가 뻘겋게 문 게 다 보이고, 정신이 다 멀쩡하잖아. 그래서 의식이 있는데, 하다가 고무장갑 딱 그 피를 긁어내려면 딱 갚버렸어. 용각사는 소리가 안 납니다. 그러듯이. 소리가 안 나. 아야, 악각 소리가 없어졌어. 죽었어. 완전히 갔어. 그때 나는 천국에 간 거예요. 열두 진주 문지나 황금 보석지 반짝반짝 빛나는 너와 나의 면류관 노래 있는데 그리 그 노래가 이제 하나님 내준 노래인데요. 아, 천국에 딱 갔는데 하늘에서 하늘이 또 하나 있어. 거기서 차가 수정으로 된 차가 두르륵 온데 거기에 내가 탔다 그러고 나는 지금 내 모습이 까만 치마 흰 족을 입고 천국에 올라가 있어. 왜? 내 죽은 영혼을 받으러 올라가서 수술하다 내가 떠났어요. 혼이 의사도 당황하고 다 놀랬는데 나는 그냥 거기 이렇게 있는 거야. 그냥 육체는 그냥 있고 영은 떠나버렸어. 떠난데 나는 천국에 딱 가니까는 그 열두 진주문 첫 번째 대문에 딱 이래 있었어. 하늘에서 내가 온다 이런 음성과 더불어서 수정으로 된, 유류된 차가 오더니 내 앞에 딱 서. 서는데 운전수도 없고 안량도 없어. 나 혼자 탔어. 흰 치마 조그리에 입고 머리에 세폭짜리 가위를 대지 않은 면사포를 쓰고 면류관이 너무너무 아름다워. 얼마나 그렇게 예쁜지 모르겠어요. 그런 걸 쓰고 사뿐사뿐 이렇게 내리는, 트랩을 내리는데 그 내리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는 이야. 저렇게 고울 수가 있을까? 이랬는데 하늘을 울려서 음성이 들리기를 너는 이제 졸업했다. 그러길래 주여 무슨 졸업이옵니까 했더니 남편 고난의 졸업이래. 그래서 아가리 있는 데를 보니까 아멘 눈을 떠보니 병원에 입원실이고 우리 남편이 평안도 사람이잖아 그죠. 내가 그렇게 천한 인간이 이리 굴러도 저리 굴러도 자기를 떠나지 않을 줄 알았지 죽을 줄을 누가 알았나. 그들이 마누라가 갚으니까 오늘 밤에 안 돌아오면 영원히 안 돌아온다는 바람에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날 붙잡고 평안도 사투리로 아버지 아버지 이 태죽일 놈을 용서해 주시고 그래. 이 태죽일 놈 이 쳐죽일 놈이라 이 말이야. 내가 마지막 죽을 때 그랬어요. 내 죽고 달랑 나 갖다 묻으시고
바로 와서 장가 가거들랑 그 새로운 여자에게는 좀 잘해주시기 바란다고. 이왕 가는 거 인심 쓰지 마라 뭐 딴소리 하겠어요. 그래는 그러고 딱 죽어버렸으니까 얼마나 기가 막혀서 아버지 내가 얼마나 못됐으면 죽은 다음에 장가 가라 했겠습니까? 아버지 이 태직을 뭐 용서해 주. 한 번만 살려주시면 생명을 다해 사랑하겠나이다. 생명을 다해 사랑한데 야 그런 고백 들을 줄은 누가 알았나? 얼마나 야 그냥 죽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싶더라고. 그래가지고는 야 막 행복해가지고 입이 쩍 벌어지려는데 우리 남편 얼굴에서 땀에 눈물이 비어떠서는 거는 고상한데 코에서 코가 지르륵 나오더니 내 입에 들어오잖아. 아무리 사랑이 줘도 코는 못 먹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더니요 응다가 당신 살았나 그러길래 코 자기는 코를 그 닦고 난 들어가는 코 꺼내고 이러는 동안에 여보 죽지마 한 번만 살아주면 생명을 다해서 사랑해 줄게 그러게 내가 사랑이 뭔지 모르지만 살아서 받아봐야겠어. 가서 의사 데리고 와서 눈 까뒤집어 보고 뭐 다 칭찬하더니 기적이래. 살아났다는 게야. 오늘 밤에 죽을 걸 살았다는 게야. 남편이 얼마나 좋아하지. 뭐든지 결혼하자마자 자기 마음대로 내 원피스, 투피스 오바도요. 저기 코트 같은 것도 어제 새로 사왔어도 오늘 누구 교회 집사가 여자 집사가 오면 저 코트 저 김지사 저 이래요. 그래서 내가 그러세요. 이렇게 빨리 대답 안 하면 내가 그까지 코트 하나도 내 마음대로 못 주나. 남의 코트 지 마음대로 왜 주나. 이래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요. 결혼한 지 난생 처음으로 나한테 물어본 건 가지 있어. 처음으로 물어본 게. 내가 살아나니까 의사가 이제는 맘 놓으라 그런 게 아니라 이래요. 아이고 나는 당신이 아주 못 돌아온 줄 알고 얼마나 걱정을 했는데 아이고 의사 말 들으니까 이제 마음 편하네. 긴장이 풀리면서 막 졸음이 오네. 나 옆에 좀 누워서 잡까 이러더라고. 처음 물어본 게 그거에서 잡까. 그래서 내가 자라 그랬어. 근데 그때 나는 의식이 돌아오면서 마취도 하지 않은 이 쇠줄에다가 쇠바늘로 배를 꿰맸잖아. 칼로 쬐고. 그게 아파오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아픈지 아까 수술할 때보다 더 아픈 거야. 근데 모처럼 사랑을 호병하고 누우는 남편 잠 깰까 봐 내가 10년은 못 돼도 5년은 되고 살자 이런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배를 움켜쥐고 붕대 싸는 배를 움켜쥐고 안소리에서 남편 깰까 봐 이렇게 하는데 이 방 안에 그늘가 난 거야. 하루 동안 무슨 일이 닥쳐올는지 이 세상에 아무라도 알 수 없어요. 남은 여생 주를 위해 충성 다하고 내일 일을 자랑 말고 겸손합시다. 대환란 내 파도는 넘실거리고 인생의 마음들은 초석 변인데 변함없는 예수 신랑 품에 안기어 하늘 노래 부르면서 참고 삽시다. 바로 그날 밤에 이게 8절까지 나온 거 아니에요. 8절. 그 발단 눈에 돋보기가 이인데요. 그 노래가 그 29살 때니까 노인네들 그리 좋아하더라고. 근데 그게 내 노래가 돼서 이 돋보기 없으면 성경 한 절도 못 보잖아. 그리 대수술을 하고 용문산사 그 무서운 7가지 암병 다 고치고 하나님 나를 그 가운데서 불꽃도 그 집안에서 이렇게 복음 전도들을 세운데 내가 뭐가 아까워서 복음을 못 전하고 뭘 안일하게 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고 살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생각하면 아슬아슬한 고비를 많이 넘기고 어려운 고비를 많이 넘기고 지금도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모든 환란에 물러가고 사탄이 다 깨지고 막힌 것이 뚫어지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신명기 10장에도 보니까는 마음이 할 일을 받고 할 일을 받은 자는 뭐 할 일을 받은 자는 다 벌한다고 말씀을 했어요. 심령을 쪼개지 않으면 하나님이 절대로 그냥 두지 않겠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마음을 열고 자기를 낮춰야 되는 게 꺾어지고 깨지고 부셔져야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베어라 깨져라 부서져라 겉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많은 사랑 가운데 불러서 택한 백성 삼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심을 진실로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오늘 여기에서 주께서 마지막에 우리는 그럼 어떠한 사람이 돼야 되겠느냐.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묵은 땅을 뒤집어 엎어서 갈아붙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의 길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결론은 뭐냐. 우리가 누구에게 속했느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가? 마귀에 속한 사람인가? 사람에게 속한 사람인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느냐? 예?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심장과 폐부와 사지와 백체, 과거와 현재 미래를 통솔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미 받는 구원이지만은 이게 이루어질 때까지는 정말로 기도해야 되겠고 정말로 은혜가 지속돼야 되겠는데 은혜 다 까먹고 빈봉투 갖고 있어도 되겠어요? 은혜 잃어버리지 마세요. 옛날 받은 은혜 갖다 써먹지 마시고 옛날에 받은 거 자꾸 써먹지 말아요. 그 얘기하지 말아요. 오늘 현재 은혜가 있느냐? 내가 주의 성령으로 임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내가 주님 부를 때 그래 말해봐라. 이럴 수 있도록 영적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번 기회 잃어버린 자리를 찾고 서야 할 자리 서고 앉아야 할 자리 앉고 해야 할 일 할 수 있는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철저히 회개하고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불을 받지 않도록 이게 불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 불려 사른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7절 말씀에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교회에 나오는 게 교인이 아니야.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돼요. 이번에 그게 뭔 소린가 모르는 사람은 제가 조금 전에도 성령 받은 얘기를 했잖았어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렇게 받은 사람도 있고 달리 받은 사람도 있고 여러분이 찬송가 부르면서 가사에 집중하고 찬송 부를 때 막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눈물이 나는 것도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다 받았지만 충만히 받는 것만 남은 줄로 믿습니다. 이번 기회 한 번도 빠짐없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성령의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의 고난을 가지고 부활의 영광을 얻은 것 마찬가지로 우리는 요한복음 14장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할 것이 많고 가서 너희를 위해서 데리러 다시 오마신 주님이 곧 다시 올 줄로 믿고 그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생활의 열매를 잘 맺을 때 하나님의 현재와 미래를 영혼과 육체와 생명을 책임져 주시면서 은혜 가운데 나와 내게 속한 모든 자와 우리 사랑하는 교회 우리 나라 민족을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영육간에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저기 지금 이게 국가 간에 굉장히 어려움이 겪고 있어요. 김정은이가 지금 좀 반미치겠이가 돼가지고 핵폭탄 만들어 놓고 마음만 먹으면요 뭐 별짓을 다 할 수가 있어요. 근데요 전쟁은 사무엘상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한 발도 못 써요. 김일성이가 얼마나 빌렸어요? 김일성아 임진강만 올면 보자. 임진강만 올면은 얼음 위로 넘어와서 남한을 다 처먹겠다고 말했어요. 6.25 사변 이후에도요. 그리고 자기가 70살에 서울 와서 한갑 차려먹겠다고 했어요. 한갑 차려먹기는 고무사가 그렇게 죽어버리고 그 다음에 김일성이 죽은 것도 김정일이가 아버지 죽였어요. 김영삼 대통령하고 이거 저게 남북의 회담을 그거 하려 했더니 절실사 반대했는데 이 영감이 어떻게든 우리가 중국도 못 믿겠고 소련도 못 믿겠고 우리나라끼리 연합해가지고 어떻게든 마음을 같이 해서 연방정부를 만들어놔서 뭐 우리 백성들을 굶겨 죽이지 않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말했더니 그날 마지막 회담 때 늙은이 환장했군 이 말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날 저녁에 독살돼서 죽은 거야. 그 지치의가 그 죽은 거를 얼굴 딱 가리고 왔을 때 진찰해 보니까는 아주 똑한 악질 독을 식사할 수 있는 독을 준 거가 낯설어서 아주 막 독약을 극약을 먹었군요. 얼굴을 가렸으니까는 김일성인지 몰랐지. 그런데 그 나가고 나서 그날 독약을 먹어서 급사했군요. 한 그 의사와 거기 그 자리에 있는 의사들은 모두 다 죽여버렸어요. 근데 그 부인이 탈북해가지고는 중국에 와서 이제 만났지. 만나가지고 거기서 한 말이 그 얘기가 다 이제 퍼진 거야. 전쟁은 여호와께 속았기 때문에 북에서 원자 폭탄 100개를 만들어놨어. 기대간에 치는 거지. 우리 남한에 한 방도 못 올라오도록 주여 뒤로 이터라 그러면 폭탄이 날라오다 뒤돌아가서 김정은이 머리를 때릴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이제는 하나도 걱정 없어요. 뭐 만들었다 깜짝깜짝 놀랄 것도 없어요. 단 뭔가니 우리 한국 정부가 여당 야당이 싸움박질하고 박살 내지 말고요 은혜 가운데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라를 세우려고 해야지. 나라 어떻게든 세우려고 하면서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해야 돼. 반, 난 니놈 죽일 놈, 니놈 죽일 놈, 지놈 살 놈이야. 다 죽일 놈이지, 그냥. 나라 민족에서 기도해야 돼. 예? 정치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 나라가 여호와 사상은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에 깨어질 것이 하늘 우레로 저들 친다고 말씀했고 여호와께서는 사상을 무효케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무리들은 마지막에 하나님 다 박살 작살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손이 달렸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복을 받을
축복을 받을 복, 복 받을 자격을 쌓을 수 있는 이번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라 민족에서 기도하고 교회에 부흥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사람이 돼서 서로 귀하게 여기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사랑하면서 온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기만 하면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사랑의 사람들이 돼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마음 가득을 베고 회개 철저한 가운데 하나님을 영접하는 귀한 마음의 성전이 이루어지고 영육간의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동성으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찌는 마음으로 가죽을 빼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 때 주님이 성령이 오늘 저녁에 불같이 역사해서 각 심령 각 육체에 체험을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손을 높이 닫으시고 주님부터 주 예수님을 하늘 보자고 움직이도록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주여!